맞아 배우고 싶은데. 아 여러분 이거 클립 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리엠 라이브러리 소속 로제타라고 하는데요, 혹시 마작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클립을 보시고 저에게 마작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주신다면은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마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확인했다. 저분 소속이 어디라고? 근! 그래! 대표 근첩에 산 김나송이.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만 논다베. 뭐야? 개빨려.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 저 방금 이만 남 대기였는데 방송 습관 때문에 대기패를 순간 말했었네요. 방송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방금까지 등급전 방송하다 보니까 계속 내 패에 대해서 말하게 되네. 저 그래서 이 악물고 설명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타칠토. 아! 어, 미치겠다. 디고병. 또 못 들으셨죠? 네,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로지타님, 남풍. 아, 동동이니까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아, 근데 수가 다 여기... 있으신 거죠? 수가 있나? 뻔뻔하게 있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솔직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 역시 그냥 내는 거에서 다 보이시나 봐요. 신기하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지금 장풍이 동이고 자풍이 동인데 객풍패. 자신의 역패가 아닌데도 운패가. 자패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지긴 해요. 저도 모르게. 잠시 후. 에잇.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객풍패. 자신의 역패가 아닌데도 운패가. 어? 못 참아. 나 1급 천지한테 마작 배웠다. 나성님 저한테 배운 거 없으면서 맨날 뭔가 이상한 거 할 때마다 내 이름 팔아먹는 거 금지하면 안 될까요? 이게 1급 천재식 타법. 아니 그 뭔 소리야. 와 역시 클라스가 뭐, 클라스가. 이거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뭔 소리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울어가고 있어요. 로지타님 한 가지 종류의 숫자패랑 자패로 만들어진 역 이름이 뭘까요? 상여오는 2에서부터 8로만 만든 거. 자패랑 한 가지 숫자요? 요거 혼일색. 한 가지 숫자패랑 자패로 이렇게 하는 혼일색. 나성님이 이걸 하고 있었다. 로제타님 뭔가 말도 없이 조용하게 리치 것이네. 괜찮아요. 이러고 론 아니라 쯔모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쯔모하면 1급 선생님 점수 빨아갈 수 있어요. 좋네. 스승님 점수 빨아간다 이제. 쯔모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빨아가는 거에 두 배를 선한테 빨아갑니다. 오 좋네요. 뭐가 좋아요? 전 안 좋아요. 점수 버는 저는 좋죠. 쯔모라 했어요. 다행이다. 꼴찌만 피했다. 누가 꼴찌지 지금? 야 너 진짜. 아 어라? 누가 꼴찌지? 어쨌다니 공조하시네. 1번 패 좋을 때 점프 쓰지. 맞아, 이제 배우신 분 앞에서 점프 쓰지 같은 상스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상스러움의 창시자는 그냥 하가 닉네임 말했을 뿐인데. 아우 정매 싸다 싸. 비싸다. 근데 점프 쓰지가 상스러운 말이면 하가 닉네임이 좀 상스러운 것 같아. 왜 상스러운 닉네임이에요? 실제로 만든 마작 이론이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니면 조금 퍼트린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마작 그거 아시나요? 운도 실력이다. 운칠삼기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가는 실력이 좀 없네요. 의외. 원맨. 아 뭐야. 다행이다 안 쓰였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허적 같아 보여요. 아니 근데 제가 펄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나는 좀 괜찮지 않나? 원래 다들 그렇게 야, 시작해요. 펄... 솔직히 한나 저 백국 부근에 저 복실복실해 보이는 선들이 사람을 미치게 함. 그러니까 복실복실한데 괜히 저 뱃살에 머리맡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면은 정말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좋은 햇살 같다.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개변기 같아. 너무 디테일해 저 사람. 햇살도 그렇고 햇살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놀릴 거면서 저도 제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 좀 재능이 있는 게 보통 냄새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냄새에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미 꽤나 상상을 많이 해봤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지쳐요.